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수빈이 MC, 명 MC. 최수진 명 MC. 아, 힘들어. 최수진 명 MC, 마지막에 선배님들 다이너마이트 앵콜 봤어요. 또 그 왕자같이 입고 멋있게 아주 오늘도 MC를 잘 봤더라고요. 그죠? 자, 다시 박수. 최수진 명 MC. 일단 이거 수빈이 보고 있으려나? 미안해 수빈아, 형이 배려심이 부족했구나. 급한 마음에 빨리 틀어버렸다. 수빈아 고생했다. 너무 잘했다 오늘. 오늘도 고생 많았고 오늘도 너가 제일 잘 생겼더라. 네, 죄송합니다 보라분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끊기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작 전에 끊어서 다행이죠. 그죠? 네. 아, 그리고 또 이번 방금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또 설명을 하나 하자면은, 여기 계신 이상찬은 말이죠, 제가 겨울만 되면 유독 잘 터요. 여기만 타는 게 아니라 여기도 트고 여기도 트고 여기도 좀 쳐요. 근데 한 코쯤은 좀 많이 트더라고요. 약간 눈까지 해서 가끔 이렇게 트는데, 제가 자는 동안에 간지러워서 뭐 긁었나 봐요. 그래서 큰 상처 아니고요, 그냥 터서 이런 거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조그만한 상처입니다. 아시겠죠? 보이세요? 조그만한 상처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연준이의 댄스의 정석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또 빠른 수요일 내에 다시 댄스의 정석을 틀었고요. 오늘도 아주 재밌고 신나게 댄스의 정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거 설명했던 것도 다 얘기해야 될까 되겠네.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저희 그 스피커랑 컴퓨터랑 지금 뭐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원래 소리가 잘,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스피커를 갖고 왔고 오늘은 이걸로 틀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노래를 골라도 우리 모아분들 앞에서 고를 거고요. 전부 다 제 얼굴을 보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은준이 뭐 약간 살 빠진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맞아요, 살 빠졌어요. 요즘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운동도 하고 좀 이래갖고 벌크업은 안 했고요, 그냥 운동만 했어요. 플라잉 키스 제발. 그래서 네, 요거 해서 오늘 틀 거고요. 일단 춤추기 전에, 잠깐만, 수빈이 혹시 끝난 거죠? 네, 끝난 거 제가 봤어요. 아, 나 봤구나. 혹시 몰라서.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무슨 노래로 스트레칭을 해볼까? 스트레칭곡 추천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아직 몸을 아예 안 풀었어요, 여러분들.
스타친구으로 셜록이요? 그냥 자퇴할게요. 뭐가 있지? 스트레칭이 막 그런 스트레칭이 아니라 진짜로 저 지금 몸을 풀어야 돼요. 약간 쫙쫙 늘리는 스트레칭. 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조용한 노래, 되게 calm해지는 그런 노래. You know what I'm saying? 날씨 분실? 뭐야? 자, 무슨 노래가 있지? 좀 calm한 노래 없나요? 아, 거울 속의 미러 좋다. 오케이. 끝은 어디가 스타칭.
끝은 어디가. 아니야. 뉴를스 더블이 오랜만에 틀어볼까? 됐습니다. 몸은 대충 풀었고요. 자, 혹시 뭐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 좀 그런 게 있으시다 싶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캡처 타임이요? 일단 마지막에 그거는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야. 태민 선배님의 이대야? 백도 엄청 많네요. 아, 근데 이번에 태민 선배님 진짜 무대 보셨나요, 여러분? 이대야?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대충 아는데? 또 살짝 보여드리기 좀 막보기로 대충 보고 땄거든요? 어떻게 쓰지? 하나 둘 아, 드라마 예고편. 멜며 땜보가 왜 이리 많아요? 오빠 산낙지 같다. 뭐야? 백도어 안 먹어봤지.
그런 거. 또 대충 나나나나 전화 전화 거니까 신 이제 문편으로 바랄 바람에 끝나 봄봄봄봄봄 헤이 컴이 쌓인다 봄봄봄봄 괜찮아 편집을 해 죄송해요. 이 정도? 네. 와 근데 제가 사실 이런 타 게스트 분들이나 뭐 다른 이런 저희 노래가 아닌 다른 분들의 노래를 춤을 따지 않아요. 그냥 대충 보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커버 댄스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일단은 뭐가 있을까? 근데 머리가 셜록? 그래 셜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셜록 이번에 또 저희가 했었으니까 그냥 대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아, 또 안 한 지 좀 됐다고 헷갈리네. 넹, 좋아요. 네. 셜록, 오케이. 오케이. 셜록. 크, 일단 클 플러스 노트 해볼까요? 저 약간 제가 근데 아, 좀 확신이 없으면은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또 혼자 민망한데 이거?
그렇습니다. 셜록도 오랜만에 하니까 익숙치 않네요. 아, 네, 몸이 아직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F2020에 맞춰서 프리댄스? 와, 이거 신박하다. 오케이. 그거는 지금 잠시만요. 그건 제가 좀 몸 좀 더 풀고. 있지 또. F2020 please.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엑소 전 엑소 선배님들의 전야 어때요? 전야가 그건가요? 잠시만. 저 혹시 잠시만요. 제가 머리가 모아본데 거슬려서 모자를 써도 될까요? 모자를 써도 될까요? 춤출 때만 써도 될까요? 그럼 오케이. 자, 또 춤출 때만 쓰는 도둑병. 또 뭐라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하긴 해요. 춤출 때 전혀 백수 선배님들의 전혀 어떤 거야? 지금 잠 좀 올려도 되나? 오케이. 그건가요 이거? 잠시만요. 발이 안 보이네. 어이구. 그거죠. 깨고 부딪혀야 해. 이건가? 90분 이건가? 맞아요? 딱. 하고. 노래 한잔하다. 아까 소리쳐야 해. 노래 한잔하다. 나나나나나. 뭐지? 잘은 모릅니다. 자, 앞에서는 푸르고 뒤에서는 모자를 쓰고 할게요. 러브 선배님들 러브샷? 이런 거 아니에요? 따다다다. 따다. 아, 죄송해요. 제가 근데 진짜로 안무를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네, 너무 좋아합니다. 메밀 댄브. 제가 무반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골반 뒤로까지 제가 진짜 선생님한테 이거 칭찬받았어요. 연준 씨만큼 골반 잘 튀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마이크 드롭. 선배님들의 마이크 드롭. 페이크 러브. 잘했어. 숨을 마이크 드롭 어떻게 썼지? 영상을 한번 봐야 되나? 아, 아니야.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크 드롭. 선배님들의 제가 정말 그때 선배님들 컴백쇼 하시는 것도 봤는데 아, 전 마이크 드롭이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진짜로. 그래도 제가 너무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해해주세요. 뭔가 헷갈리네.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가스 메뉴. 나 투데이.